진영이의 비하인드. 이 노래는 한 1월쯤 안 들었어요. 겨울에 안 들었는데 전 또 바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제가 예전부터 만든 노래에 파도 막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. 바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여름 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데도 못 갈 거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작곡가 형이랑 그럼 우리 좀 시원한 노래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노래가 지금 이 다이브고요. 저는 그냥 정말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에 쓴 곡입니다. 우리가 한 근 2년 동안 1년 반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다에 가고 싶어서 쓴 곡입니다. 노래가 깜짝으로 나와서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악마판사 촬영이 많이 좀 분량이 좀 많았어서 감사하게도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음악 작업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서 빨리 만든 곡이라도 내고 싶다 해서 우리 보스께 들려드렸는데 제가 보낸 몇 곡 중 이걸 선택해 주셔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. 저희 자켓도 자켓 사진도 우리 회사 분들의 투표 결과 딱 채택된 사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 공이 들어갔어요. 제가 시작된 연도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. 우리 멤버들과 흩어져서 각자만의 길을 좀 잘 걸어가보자 라고 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제가 시작된 연도를 딱 시작되는 앨범, 이 앨범에 기재했던 것 같아요. 한번 지켜봐 달라고. 이쁘게 만들어서 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밴드 사운드랑 같이 해가지고 듣기 더 좋은 것 같아요. 옛날부터 그 밴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. 제가 우리 데이식스라는 그룹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외국에서도 뭐 콜드플레이, 도미닉 파이크 그리고 뭐 더 스크립트 여러 가수들이 있잖아요. 뭐 마룬 5. 제가 좀 밴드 사운드가 기반이 된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걸 지금 마음껏 하고 있죠. 제일 들려주고 싶은 구간 있어요? 소절. 바다가 되어갈 나의 세상 을 꿈꾸며 받아들인다. 수평선 넘어서 어딘가로 가 몸을 맡겨 너에게로. 이 곡을 좋아해요. 바다가 되어간대요. 가사도 어쩜. 누가 썼죠? 모르겠어요. 찾아보세요. 요즘은 뮤미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우리 촬영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얼마나 더운 데서 촬영하겠어요. 힘내시고 전 조금 쉬다 갈게요. 저의 첫 싱글, 디지털 싱글 다이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1월부터 만들어서 컨펌 받기 전까지 혼자 되게 기대했던 노래거든요. 이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제가 우리 회사로 오면서 팬분들과 했던 약속 지킬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. 저의 또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오늘 촬영하고 있고 녹음을 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제 싱글 다이브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든 다이브 많이 들어주세요. 파이팅! 진영이의 비하인드. 제가 또 춤을 잘 추는데 춤을 이번에 좀 안 춰서 좀 아쉬워할 수 있지만 춤은 다음에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. 제가 춤 잘 춘다는 거. 제가 또 댄싱 머신이거든요. 박머신인데
여기 SB가 있어요, SB. 모자이크 될 거지만. 얼굴이 지금 이 티셔츠 색깔이에요. 저 유미의 세포들 열심히 찍고 있어요, 사진. 근접샷으로 열심히 찍고 있어요. 네. 팬들이 칭찬해줘서 되게 현장에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. 형, 저 잘 찍는데요. SB 얼굴 지금